이번 챕터에서는 트랙을 추가로 생성해서 같은 시간대의 영상, 음향, 자막을 여러 개 등장시킬 수 있는 다중 트랙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할 빈 화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랙 좌측 상단의 빈 화면 버튼을 눌러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트랙의 빈 화면 클립이 생성됩니다. 이제 준비한 사진과 영상 6개를 한 화면에 모두 보여주기 위해 트랙을 6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 트랙 좌측의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빈 영상 편집 트랙이 추가로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트랙을 5개 더 추가 생성합니다. 트랙 생성을 마쳤으면 가장 하단에 빈 트랙부터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트랙 우측에 사진 영상 버튼을 클릭하고 1번 사진을 더블 클릭합니다. 트랙의 사진 클립이 삽입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빈 트랙에 2번 사진을 삽입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2번 사진이 삽입되면서 1번 사진이 가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트랙의 순서와 상관이 있습니다. 트랙을 투명한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트랙의 순서대로 가장 아래쪽 트랙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 분홍색 빈 화면이 배경으로 깔려 있고 두 번째 트랙의 1번 사진이 첫 번째 트랙의 빈 화면 위에 얹어져 있고 세 번째 트랙의 2번 사진이 가장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트랙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땐 트랙의 좌측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기면 트랙의 순서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나 영상의 크기 및 위치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클립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조절창에서 화면 잘라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럼 미리 보기 화면에 사진 테두리에 잘라내기 조절점이 생기는데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알맞은 크기로 잘라냅니다. 다음으로 화면 자유 변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화면 잘라내기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테두리에 조절점이 생기는데요. 화면 자유 변형 도구에서는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을 마쳤으면 사진 상단의 회전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회전시킨 뒤 사진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사진과 영상들을 각 트랙에 삽입하고 배치합니다. 이렇게 다중 트랙 방식을 활용해 영상을 편집하면 영상 편집 트랙 외에도 배경 음악과 자막 트랙 역시 다중 트랙으로 작업을 하여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 트랙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